키를 더클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몇 가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전에 의한 결정이지만 영양과 환경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혼합영양이고 환경입니다. 키 성장인데요. 10에서 16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14세에 절정을 이루고 이 시기에 환경적 요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양 섭취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장기는 5대의 영양소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나 불균형은 정상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날 급식도 잦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 영양소 부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영양소의 충족 상태가 만약 좋을 때는 칼슘을 더 먹는다든지 했을 때 과도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더 큰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우유나 칼슘 제제를 안 먹는 것보다는 먹어줬을 때 운동하고 하면서 키가 더 큰다는 것은 일방적인 알려진 사실이죠.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많이 키가 큰 거고요. 뇌와 수체, 전립에서 분비가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에도 관련을 하지만 지방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살찌는 걸 막아주고요.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분비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촉진을 해주는 것은 충분한 수면, 규칙적 운동이 되겠고, 저해를 하는 것은 과식, 비만,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키를 더 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키가 더 크는 경우도 있고요. 키가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백질 합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다고 하죠. 근육량이 높고 키가 크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근육량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운동입니다. 근골격계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높여주죠. 운동하면 키가 크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줍니다. 운동하면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들인데요, 농구, 줄넘기, 수영 등등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은 역도 레슬링 등이 있다고 하죠. 무겁게 눌러주니까 키가 안 큰다고 하죠.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역도 선수들은 키가 작죠. 수면이죠. 수면 성장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성장에 뭐100% 관계된 건 아니라고 하죠. 반드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자야 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자게 되면 아침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잠자리 습관이 중요하겠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너무 늦게 자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잠이 작더라도 얕은 잠보다는 숙면을 취한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키를 확인해 보면 프로야구 원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커졌습니다. 1982년에는 평균 키가 176.5cm, 체중은 73.9kg밖에 안 됐지만은 2016년에 보면 평균 키는 182.7cm로 6.2cm나 커졌죠. 체중도 86.2kg로 12.3kg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한국 성인보다는 역시 키가 더 크더라.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키가 크다는 게 입증이 돼 있죠. 오늘은 키에 대해서, 키와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